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함께 동참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추가적인 보충 설명 자료를 측백 오일과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올려놨으니까 지금 그 우리 7학년 8학년 선배들께서 두 분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만큼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일 처리가 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충분히 제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개선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그 물건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을 해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찍으려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영상 37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매우 민망하고 매우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지금 경각심을 높여야 될 아주 중차대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꼭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올바른 가치관, 판단, 분별의 준거가 되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은요, 일체의 광고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의 저작권은 또한 저에게 없고 모든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시작할 때부터 다 오픈시켜놨습니다. 누구라도 저희 방송 내용이나 아니면 방송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하시던 뭐 녹음을 해서 이 내용 컨텐츠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시던 이 모든 활용은 국민 여러분들 손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제 방송에 있는 내용들은 퍼다가 날라주시고 꼭 뭐 출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애교로 봐줄 테니까 이거 뭐 내용을 갖다가 꼭 어디 어디에서 갖고 왔고 누가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해 주심으로 인해 갖고 이 나라가 보다 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각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 방송 자료를 퍼다가 날르시고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는 정보사의 문건, 인적 정보 자료들, 그리고 이와 비견될 만한 또 다른 북쪽에 넘어간 자료가 있죠. 즉 뭐다? 문재인 씨가 북의 김정은 씨에게 아주 그 다독거려가면서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삭제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줬던 그 USB, 그 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림종석 동무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압둘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납니다. 그 왕세자를 만나서 당시 당대의 최고의 국제적인 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의 귀재인 그 왕세자를 만나서 아마 상당량의 조단위의 수고료를 빙자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서 대략 한 10조 원을 들고 가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조 원 정도를 아랍 에미레이트 왕세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현찰로 바꿨겠죠. 그리고서는 그 돈을 싣고 레바논에 대한민국 동맹부대가 파견 나가 있는데
그 동명부대를 위문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베이루트를 방문합니다.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레바논의 바로 위쪽에 옆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가 되겠죠. 당시 그 중동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라든가 북한에서 정찰총국 혹은 문화교류국 같은 데서 파견 나온 공작원들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간 림종석은 당시 국방부 차관을 했던 서모 씨가 있어요. 서인가 그런데 그리고 국정원에 해외 차장하고 있는 서 무슨 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갑니다. 참 이 안기부 국정원의 해외 차장은 소위 말해서 저보다도 우리 정규화정 선배였는데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도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험 보던 경기에서 서울대를 못 갔다 할 정도면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알만하죠. 자, 그런데 그따위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국방부 국정원 남바투를 같이 대동하고 간 림종석이가 한 행동이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가 얼마만큼의 현찰을 날랐는지, 당시 레바논 동명부대에 파견 나갔던 우리 특수부대원들이죠. 당연히 특전사, 이런 특수부대의 장교들조차 등짐을 지겠어요. 뭐를? 현찰을 갖다가 이렇게 쌀까마, 뭐 이렇게 옥수수까마 매듯이 등에 지고 이들로 하여금 돈다발을 수송하게끔 한 것이죠. 더운 나라에서 그런 돈다발을 나르려고 하니 이 우리 특전사 고급 장교들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한 8조 정도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아마 한 1조 원 남짓 혹은 2조 원 정도 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진 뭐다? 배달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달사고가 나고 이렇게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림종석이 같은 애들이 그 딸아이를 애 이름이 아마 임동모였는 것 같은데 임동모인데 좌우지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아트스쿨이라고 있어요. 예술대학인데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1년간 학비만 해도 10만 달러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학교에 보내서 이런 딸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시키죠. 소위 말해서 미제국주의자, 대한민국을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었던 그 미제국주의자들의 땅에 왜 김일성 주체 사상에 푹 빠져 있고 남조선 해방과 조국 통일 리론을 몸으로 체득했던 림종석이가 딸아이는 왜 그 독재 권력이 판치는 미국에 유학을 보냈을까요? 거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아마도 미국은 그동안에 림종석 동무의 딸아이를 통해서 아마 고급 정보, 첩보를 많이 받아갔을 겁니다. 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좌파 빨갱이들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림종석이가 기여한 덕분에 2018년 1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쪽 아이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뻘 되는 김영남이가 김여정 옆에서 설설기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 나라의 가장 그 유명한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신영복인데 문재인 씨가 북쪽 아이들 앞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입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귀여운 밥풀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북한 아이들의 느닷없는 동계올림픽 참가, 그것은 림종석 동무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죠. 현찰 다발을 갖다 주고 북쪽 애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바람에
그와 같이 돈을 받아 처먹은 북한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이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그 당시에 평양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넘어갑니다. 예술인들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차량, 위성중계차량을 공연이 끝났는데 서울로 가져오지 않고 평양에 그대로 두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MTCR이라고 하는 국제미사일 관련된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 되고 또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반을 하면 뭐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빠따를 얻어맞아야 된다. 그런데 그 빠따가 다름 아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빠따를 맞아야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작되면 이 나라 수출 수입이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이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그와 유사한 상황이 설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북 제재를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가까스로 바뀌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가까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각본대로 바뀌어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우파라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윤석열, 한동훈 이 같은 사람들은요. 왜 문재인 씨가 저지른 여적죄, 간첩죄, 반역죄 등등을 이루 셀 수도 없는 죄가 있는데 아직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 재무부에는 TFI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냐?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자,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테러 금융정보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6월 28일 미 테러 금융정보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차관께서 한국을 다녀갔어요. 찾아보십시오. 2022년 6월 28일 미 재무부 차관 방한 쳐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분은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에 되어 있는 김건희를 만났어요. 김건희도 외교부 출신이면서 아주 말 잘 듣는 아주 성실한 모범생이죠. 과거 북경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외교부에서 파견 나와서 일을 했는데 뭐 일은 열심히 하지만 중국 쪽의 일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우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김건을 만나서 얘기를 한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 차관은요. 예정에도 없는 일정으로 카카오를 방문합니다. 카카오 김정주 의장 최근에 구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확하게 2년이 지난 2024년 6월 28일 미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장 DNI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 직책은 16개의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국가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CIA의 국장보다도 더 위에, NSA보다도 더 위에서 전체 16개 국가정보기관을 통합관리하는 최고의 운영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DNI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매일 아침마다 16개의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미국이 취해야 될 선택, 그리고 취사선택, 즉 대안을 뭐를 제시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얼터너티브를 국가원수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모닝 데일리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프레지던트 브리핑 시간에는요. 딱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데일리 프레지던트 리포트라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 대통령이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미래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